인천 영종도 삼목 선착장에서 100길로 40분. 산봉우리가 동서로 길게 뻗어 있어 이름 붙여진 장봉도는 해양경관이 빼어나고 어족자원이 풍부해 관광객들도 즐겨졌습니다. 하지만 지금까지 상수도 보급이 안 돼 지하수 관정에 의존하다 보니 주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.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쓰는 용도가 아무래도 크죠. 물탱크는 한정이 돼 있는데 그러면 모질라요. 흙탕물도 나오고 또 이제 건수라 그래갖고 짠물이 나온다고요. 이제 바닷가가 가까우니까 그렇게 이제 사용을 했죠. 해마다 물 부족을 겪던 장봉도에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. 인천시가 지난해 12월 신도에 이어 약 1년 만에 북도면 섬 가운데 두 번째로 상수도 보급을 시작한 겁니다.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국내에서 가장 긴 4.8km의 관로를 바다 밑에 깔았습니다. 육지와 바다를 거쳐 공급되는 수도물인 만큼 탁도와 중금속, 잔류염소 등 수질 검사도 엄격합니다. 장봉도에 공급되는 인천의 해수는 모든 검사 종목에서 안전하다, 네. 확인됐다. 네. 안심하고 드셔도 되겠습니다. 인천시는 내년에 북도면 4개 섬 전체로 상수도 보급을 확대해 1,200가구의 식수난을 해결할 계획입니다. 이제는 상수도가 들어와서 이제 우리 주민이나 피서객들이 들어와도 물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이제 해결이 돼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 SBS 송인호입니다.